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목마 이렇게 빼꼼히 4명부터 계시네요. 좀 불편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방송을 위해서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포지션을 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게 요 위치에 있어야 네. 오늘 또 어떤 날이신지 알잖아. 이제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저 가족들은 뭐 다 알잖아. 우리 브런치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제 저희 또 이 브런치 PPL 오진이 또 특가 세일 시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오늘 방송 주제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 관련한 또 얘기일 텐데 제가 요거는 이따 좀 자세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또 오프닝 때 PPL 간단하게 또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의 연간 PPL 친구 오진이 특가 세일 시간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죠? 저희 이제 고정 댓글에 지금 이제 오진의 링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또 띄워놨으니까 저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오진이가 올해부터 배우이자 가수인 이 양동근님 네? 아. 골목길. 네, 골목길. 한톡서. 네.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네네. 양동근님과 또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한 해 또 브런치 가족 여러분들께 또 저희가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리고 특별히 브런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뭐냐고 네. 하냐면 이정우 선수의 이 메이저리그 최초 발행카드. 저희가 실물카드는 아직 못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짠. 요렇게 또 되어 있어요. 몇 개야 이게? 10장이네요. 그죠? 10장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난 이거 무조건 사지. 아, 이거 진짜 무조건 사지.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탐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정 카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또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두 세트 이상 구매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인 카드 응모가 되는 거고 사인 카드 아니죠. 이거 이 베이스볼 카드 이거 응모가 되는 거고요. 세 팩 이상 구매하실 경우 세 세트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이제 무료 배송까지 해주시는 거니까. 냉정하게 이 오진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정우 카드 때문에 사는 셈이에요. 나는 무조건 사.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정우가 만약에 올해 네. 뭐 물론 잘해야 되지. 네. 뭐 이치로만큼의 신인 시절의 기록을 나타냈다. 와, 대박이죠. 난 그럼 저거 바로 팔지. 아, 위원님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방송에서 이 구매를 하는 이유 중에 네. 나같이 투자에 대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볼 때 한 80-90% 돼. 아 진짜로? 아 저는 소장용. 저는 이정우 선수 팬이니까. 샌프란시스코 팬이니까. 한 두세 장 사는 거야. 위원님 진짜. 아니, 갖고 있는 건또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장 가서 이게 또 재테크로도 이게 또. 그 가능하니까. 아 그러게. 내가 볼 때는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정우 이 잠깐 줘봐 그거. 이정우 사진이 네. 돼 있는 게 이게 10장 이거 진짜 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 오진이 사진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오진이 이 하단에 보면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게 이정우 뭐야? 사진이 아니야. 이거 내 증명 사진 이거라도 보내드릴게. 떨어지신 분. 근데 위원님 되게 온화하게 네. 웃고 계시네요. 네. 내 증명 사진도 한 장 내가 걸었어. 사인 내 뒤에서 지금 할 수도 있어 이거. 바라시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거 네. 있어. 이거 있어 진짜로. 이거 내가 지금 그 여권 갱신하려고 이거 하나 이거 하는 건데 뭐 떨어지신 분들은 뭐 네. 이것도 같이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님이 싫어 안 받아 거부 뭐?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거 팔릴까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오진이 맛 하나만큼은 사 먹어보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도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또 구매해보셔서 맛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쟁여놓으시고 아직 혹시 안 만나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이 구매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요거는 이제 중간 PPL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프닝 때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LG의 이 김범석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복사근 부상으로 조기 귀국을 했는데 염경엽 감독이 또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김범석 선수에 대한 실망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진 봤거든요. 아니 물론 뭐 포수 중에서 이렇게 뭐 덩치 있고 또 이제 두둑한 그런 선수들 많다고는 하더라도 김범석 선수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졌던데요, 지금. 혹시 보셨어요, 위원님? 봤어요. 예. 지난 시즌에 활약할 때 네. 뭐 저 퓨처스 올스타전 때 게임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 사진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쵸. 그러고 나서 올 24 스프링 캠프 때 모습을 보니까
많이 찌기는 했어. 근데 체중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들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네네네. 대부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나 이럴 때는 더더욱이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시즌 때 어떤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사실 시즌이 되면은 다시 체중이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시작부터 체중이 불어서 왔다? 그렇죠. 이건 이제 벌크업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서 아, 운동 안 했구나. 아, 먹고 너무, 놀았구나. 겨울에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에 감독 위치라고 하더라도 김범석 선수의 그런 모습을 캠프 첫날 딱 봤을 때 실망감이 아마 엄청 클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러게. 네. 지금 돌비수님께서 살 안 빼고 왔으면 적어도 캠프에서 빠릿빠릿이라도 해라지 동작도 굼뜨니 당연히 실망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위에 그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선수에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뭐 기본적으로 감독의 기분이 많이 상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보다 더 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거는 그냥 뭐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만인의 공개를 해버린 그런 기사화된 내용이니까. 네네. 이걸 이걸 듣고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김범석이라는 선수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구단에서도 향후 이제 뭐 박동원 선수의 대를 이을 선수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좀 기대치를 높게 잡았는데 시작부터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범석 선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네. 아직 어린 선수고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이 정말로 야구 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은 그런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아 그러게요. 다이어트 힘든 거는 알지만 연 감독이 따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찐 거는 태도의 문제라고 본다. 이런 의견들도 또 계시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언급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최명석 단장이 김범석 선수 저는 지명할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 대한민국 야구에도 김범석이라는 고유 명사가 또 생기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좀 실망감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옛날에 뭐 이대호 선수, 최준석 선수 그런 선수들 다 하지 않았냐? 정만한 등치에 왜 김범석 선수한테 그러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김범석 선수는 포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구단이. 그렇죠. 근데 이제 포수로서의 그 정도의 체구는 순발력도 떨어지고 움직임이 많은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은 몸을 좀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준석, 이대호 선수의 공통점 이제 1루수를 예전에는 봤었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좀 1루수에 대한 수비가 그렇게 비중이 크던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점차 갈수록 코너 야수들의 수비력이 굉장히 중요한 맞죠, 그런 시대로 맞죠. 이제 변해가고 있으니까 1루수 포지션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뭐 지명 타자로 구단이 계속해서 기용을 할 거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겠죠. 아. 근데 이제 포수 김범석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포수면 살 빼야도 1루수라면 모를까 진욱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력 있는 선수고 쓸 선수니까 저런 쓴소리 하는 겁니다. 다 잡고 잘하길 또 이런 의견 내주셨습니다. 어쨌든 김범석 선수도 지금 일단 귀국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다시 재활하고 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규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 행보가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이버 스포츠에서도 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가 아니라 또 이제 네이버 스포츠 쪽으로 좀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KB1호님 상현 씨 여기서도 방송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익숙한 썸네일 보고 누구랑 닮은 것 같았는데 또 상현 씨였다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오시고요. 류현진 선수 170억 요거는 너무 적지 않나 오히려 적지 않나 하고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요 네이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기에도 댓글 읽어주나요? 저는 댓글 또 저희가 사이에 옆에도 띄워놓고 읽고 있으니까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혹시 저 먹으라고? 네, 제가 까드린 겁니다. 아, 네. 진짜? 네. 저만 먹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드십시오. 네. 이게 다 좋은데
사실 그 이 좁은 공간에서 네. 이걸 먹고서 그 방송하면은 네. 우리 이 냄새가 엄청 심해요. 아 그래요? 어 이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방금. 그래요? 전 냄새 안 나던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구매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루수도 요즘에는 수비 중요해서 체중 나가면 더 좋지는 않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너 내야수들도 수비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 봤습니다. 사사키 대 박세웅 맞대결 얘기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박세웅 선수랑 사사키 선수 또 이제 시범 경기 앞두고 또 이렇게 이 경기를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박세웅 선수 뭐 다들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사사키 로키 선수 위원님께서도 또 굉장히 의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참 뭐 겨울 오프시즌에 말 많았죠 그 선수 미국 보내달라고. 네네네. 땡깡 부리고. 롯데가 사실 그런 걸 만들기가 참 좋겠네요. 보니까 교류전부터 해서 합동 훈련 이런 거 같은 계열사니까. 일본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내 롯데 구단이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정말로 선수들한테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최근 들어서 그 삼성 라이온즈가 스프링 캠프 지금 하는 거 기사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네.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투수력에서는 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투수들을 한두 타석이라도 상대를 해보면 네. 이게 엄청난 그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뭔가 또 그 벽을 느껴야 또 그 벽을 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승패를 다 떠나서 이렇게 자꾸 좀 수준이 높은 팀들과의 그 경기는 저는 굉장히 적극 찬성인데 네.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팀들이 아, 오히려 안 붙어줄 수도 있다. 이게 너무 그 스코어 맞아, 자체가 맞아.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바에 차라리 합동 뭐 청백전을 한다든지. 아 이게 저도 그거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볼넷 나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몸에 맞는 공 이제 사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경기 몇 개? 일곱 개? 아우 이게 사구 맞으면은 맞는 선수들도 사실 아프고 이제 시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부상 없이 일본 선수들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공 너무 많이 맞으면은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런 얘기. 경기를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캠프를 시작한 지 약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경기를 해서 선수들이 몸이 안 된 상태가 아닌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선수들이 오프시즌 때 정말 열심히 못 만들어요. 그건 저도 진짜 자부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열리는 시기가 좀 빠르다. 이거는 저는 반대인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력의 차이가 확실히 좀 많이 난다. 아 그러게요.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쭉 보니까 5경기 동안 무려 60실점. 아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뭐 이런 반응 같은 거 분위기 같은 거 보면은 또 많이 답답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그 멤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군급 백업들 이런 네네네. 선수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스코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쪽도 마찬가지다. 그쪽도 레귤러가 나오지 않는다. 그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심 좀 걱정이 되는 게 참 오키나와라는 그 지역이 경기나 캠프를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네. 앞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게 지금 삼성 사장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일본 쪽 감독이 우리가 얻는 건 없고 부상 위험만 커진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요거 참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아 그래. 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경기를 못하는 건 뭐 실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맞아서 실점을 하는 게 아니라 볼넷 내주고 몸에 맞는 공 내주고 이래서 줄줄이 실점하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왜 화나셨나 보니까 그렇게 졸전을 펼치고 난 다음에 이제 투수들이 또 열심히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인스타그램 뭐 스토리 같은 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문제가 자꾸 죄송한데 요즘 그 뭐 브이로그 네네. 구단 그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막
대패하고 찍고 대패하고 찍고 이러니까 이게 또 보기가 안 좋으신가 봐. 팬들 입장에서 아니 경기 그렇게 지고 나서 지금 저거 찍고 있을 때냐 뭐 이런 얘기 그러게. 하시는데 그거랑 그거는 별개입니다. 정말 좀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구단 입장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팬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선수단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렇죠. 어쨌든 선수들 경기력이 네. 좀 나와줘야 되겠죠. 경기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네, 모든 문제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동시 접촉자 오랜만에 지금 1000분 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곧바로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12년 만에 한화 이글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한화 관계자 입장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사실상 계약에 합의했다. 구단은 역대 최고 대여를 보장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화가 제시한 금액, 이 총액 170억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혁단장 역시 최고 대여를 제시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FA를 포함해서 단연 계약 종전 최고액은 지난해 이제 양인지 선수가 두산으로 복귀할 당시에 기록했었던 4+2 2년 계약 이 152억 원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김광현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SK로 SSG로 이제 돌아올 때 151억 원이었으니까 그거를 또 뛰어넘는 역시 류현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약 규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복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내주실 것 같고 또 이제 야구 관계자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뭐 설레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순철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류현진 선수가 합류함으로써 문동주, 김서현, 새로 들어온 황준서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추진수 선수 아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또 한번 붙어보다가 이제 다시 KBO 리그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진이 한국 복귀 결심 환영한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한다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 보여주면서 활약한 현진이 대단하고 정민철 전 단장 그리고 이제 양상문 이제 해설위원도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분에게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안치홍 위원님은 네. 류현진 선수에게 또 어떤 얘기를 또 해주고 싶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먼저 이거 확정된 거예요? 확정입니다. 네, 거의 확정이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세부 뭐 조건 정도 조율하고 뭐 옵션 정도 좀 조율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확실한 그 발표를 구단에서 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한화 선수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맞다고 봐도 되나?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오면은 일단 뭐 제일 뭐 두 팔 벌려 환영은 KBO가 되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실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또 한화는 25시즌에는 이제 신축구장 네. 신규구장에서 이제 또 경기를 하니까 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류현진 선수가 옴으로써 정말 한화가 5강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저력이 생겼다. 이건 이 선수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뭔가 그런 게 있죠. 뭔가 이 형이 있으면 이 선배가 있으면 이 선수가 있으면 뭔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에서 이 선수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그 믿음 이런 게 류현진 선수한테는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수들의 개인 성적까지도 상승 효과를 좀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야 류현진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두 명에 류현진 선수 던지고 문동주 던지고. 황준서 뭐 이런 그렇죠. 요즘 뭐 외국인 투수들도 또 제복을 해줘야 되겠죠.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주위에도 하나이글스 팬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수년간의 마음고생에서 벗어났다. 네네. 뭐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커피 한 개님께서 또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한화 경기만 한화 생각만 해도 너무 다 행복하다. 문동주, 한준서 그리고 류현진까지 류현진 선수의 복귀로 또 행복해하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최강하나 다루기 형님께서 또 2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현진 형님 너무 좋습니다. 류현진 팬이야 문동주, 산체스, 김민우, 황준서까지 선발 든든하다. 올해 5강 가자. 또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류현진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서 좀
국내 팬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뭐 KBO 리그 열심히 또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원동력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등판 경기는 아마 방송사들도 네. 엄청나게 지금 뭐 아우, 그럼요. 기다리고 있을 거고 저는 글쎄요 올해 진짜 그 한국 야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아주 왕성한 그런 열기를 정말 띄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디오 몰리나님께서도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화팬은 직관 티켓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시즌권은 솔드아웃 안표 재판매 대책도 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야 진짜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국내 팬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한화팬 여러분들의 이 표값이라 할까 진짜 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당장에 내 지인들은 오키나와 저기 저 비행기 티켓 샀어요. 야. 직접 봐야 된다고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휴가 쓰고 뭐 간다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뭐 그럴 만한 가치가 또 있는 선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기사, 그 방송 인터뷰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어제인가 이틀 전인가에 그 최원호 감독. 네. 광이 날 것 같다. 직접 보면 빛이 날 것 같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감독 입장에서. 아,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최근 행보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또 한화 입단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성적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로 넘어갔었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다저스에서 잘하고 또 토론토와 4년에 8천만 달러 계약했었던 것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22년이었죠. 그때 토미존 수술 두 번째 토미존 수술 받고 그 다음에 14개월 만에 재활하고 돌아와서 지난해에도 3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는데 당연하게도 또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오퍼가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오퍼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주는 팀 없었으니까 안 온 거 아니야? 이거는 또 아니고 류현진 선수 본인이 설정해 놨었던 기준선 1년에 1천만 달러 이상은 받아야지만 미국에 남는 의미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못 받으면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팔팔할 때, 1년 먼저 한화에 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프시즌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 중순까지 스프링캠프가 개막할 시기까지 기다렸었던 것인데 아쉽게도 뭐 메이저리그의 오퍼, 류현진 선수와 이 스캇 보라스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오퍼는 아쉽게도 또 없었던 그렇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샌디에고의 오퍼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제 유턴을 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 미국으로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네. 뭐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하나 입을 수 유니폼 입고 던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지켜진 거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그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물론 뭐 수술도 하고 뭐 그렇지만 아직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어떠한 그 제일 무시 못하는 건 역시나 이제 티켓 파워. 그렇죠. 티켓 파워가 확실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170억이다, 200억이다. 이게 금액적으로 연봉으로만 계산을 해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뭐 셀러리 캡도 있긴 한데. 근데 류현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티켓 파워나 어떤 그 미디어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게 높은 몸값은 아니다. 아, 그렇죠. 네. 충분히.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뒤에 나오잖아요. 2,537만. 7,737달러 33센트 이 종료 이 포스팅비를 한화에 안기고 갔는데 이게 지금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0억인가 이 정도 되는 거고 뭐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제 거의 200억 후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이미 뭐 벌어다 준 게 이만큼인데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170억 받는다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실 그렇죠. 분들도 있겠습니까? 네, 아니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한화 이글스 팬들의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때는, 네. 아, 그리고 지금 댓글 통해서 이런 질문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위원님께서도 이제 현역 시절 때 류현진 선수 공 상대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냐고 이런 얘기. 아, 근데 위원님 홈런 하나 치셨잖아요. 네, 그 데뷔 첫 홈런. 그거 데뷔 첫 홈런. 류현진이야. 그 제대로 웬일이냐? 문고리 잡았지 그냥. 그럼 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홈런 쳤을 때 그때는 진짜 좋았죠. 너무 너무 뭐 좋기도 했었고, 네. 제가 경험해본 선수들 중에 탑이죠. 와. 저는 이제 양현종 선수 공도 많이 쳐봤고, 네네. 김광현 선수 공도 많이 쳐봤고, 이제 뭐 가장 이제 강했던 투수라고 하면 뭐 오승환 선수. 그러니까 오승환 우완 오승환 좌완 뭐 류현진. 뭐 류현진은 그냥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예. 레벨 자체가 틀려요. 예.
이게 딱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제 MBC 뉴스에 안치홍 위원님 류현진 선수한테 삼진 먹는 장면 나오던데 왜 하필 또 참고자료를 또 그런 걸 써가지고 저 이창규가 아마 저거 시킨 걸 거야. 아니 올려줬나? 에이 설마 어. 본사 저건데. 야, 내가 지금 MBC에서 지금 이거 지금 방송 이걸 지금 스토킹까지 두 개를 하는데 야 그걸 올려?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어 GNG원님 구장의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대전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구장의 시작에 류현진 선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또 하나가 최소 5번 이상 수정 오퍼를 제시를 했습니다. 월에 전화통화도 5번 이상 꾸준히 했다. 이건 진짜 정성이 만든 영입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 전까지에는 류현진 선수 그래도 메이저리그 계속 남을 것 같은데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프링캠프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쯤에 한 금요일쯤에 이제 단장급에서 또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도 또 같이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류현진 선수의 이렇게 스타파워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간대에 한 번 더 만난다는 거는 이제 류현진 선수 본인도 약간은 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오키나와에서 이제 개인 훈련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이저리그의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면 뭔가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급물살을 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일세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실현 성적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래도 기대됩니다. 모든 분들 마음 들으시잖아요. 야 지금 1200명 돌파 많이 들어오셨네요. 류현진 파워요? 네네 역시 류현진 파워죠. 네. 역시 류현진 파워. 아 그러게 헬리니님 류현진 경기 이제 새벽에 볼 일 없어서 좋네. 새벽에 일어나서 보시기 또 힘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롯데갈매기 TV님 또 5천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진 복귀하면 이번 프리미어 1, 2 국제대회 뽑아야 할까요? 그리고 류현진 김광현 맞대결 크보 최고 흥행 카드겠네요. 이런 의견까지 나주십니다. 뽑아야 할까요? 그건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기술위원회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가 대항전이면은 최고의 선수를 뽑아야죠. 류현진 선수가 잘 하고 있고 컨디션이 허락을 한다면 당연히 뽑아야죠. 당연히 선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류현진 선수도 뭐 불러준다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도 알아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국가대표에 여태까지 남겨놓은 그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사실상 이제 금메달의 선봉장이었고 2009년 뭐 WBC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진짜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류현진 선수인데 어쨌든 뭐 지금 구속 얘기도 정말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89마일짜리 페스트볼이 물론 느린 구속이지만 89마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나라 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또 140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140km대 후반의 페스트볼 구속이면 전 충분히 경쟁력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는 올 시즌에 예상 성적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류현진 선수? 네. 관리만 잘해주면 뭐 10승은 무난한 선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관리는 로테이션을 잘 소화를 하면서도 이걸 풀로 계속 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5경기 정도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제 충분히 10승 이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제는 이제 그건 거죠. 과연 동료들이 이게 뒷받침이 될 것인가. 아, 그래요. 그래요. 아마 팬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류현진 선수 국내에 있을 때도 엄청난 무슨 뭐 20승 막 이렇게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보면 진출하기 전에 구승했잖아요. 메이저를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게 그거 아니야? 강정호한테 그렇죠. 1실점 했는데. 그렇죠. 그 10승 못 채웠던 그 경기 그죠?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이제 보강이 됐죠. 선수단도 많이 보강이 됐지만 또 선수들도 아마 그럴까. 류현진이 지금 마운드에서 던지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 네. 더 수비도 잘해야 돼. 더 잘 쳐야 돼. 득점도 많이 올려야 돼. 이런 그 약간 압박이란 게 스스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그런 그 부분들을 선수단 전체가 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기술은 말할 것도 없는 선수니까. 네. 사실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A1님 류현진 평균구속 142로 크보 평균보다 1kg 뭐 빨랐는데 느렸는데 뭐 뭔 소리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방금 전에 이제 계산기 켜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89마일 정도 이제 곱하면은 그 한 143 정도 4 정도 요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구속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공으로
3점대를 찍었었던 선수인데 KBL로 와가지고 안 통할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속은 우리 팬들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구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150kg 넘는 예전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최대성 뭐 이런 선수 그러면 해마다 15승 20승 해야 되지. 구속은 이제 국내 타자들이 150kg 이상 공략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얼마나 정확하게 던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류현진은 정말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던지는 투수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A1 저희 삼성사랑님입니다. 류현진이 문동주에게 이 서클 체인지업이라든지 커터라든지 이런 것들 전수해주면 또 괴물로 성장할 듯 얘기하셨는데 사실 류현진 선수도 이 신인 시절에 송진우 선수라든지 아니 뭐 구대성 선수라든지 이런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들에게 또 이 체인지업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정말 잘 써먹었었잖아요. 배우는 거는 물론 배우겠지만 그걸 이제 본인이 던지는 투구 감각, 투구 폼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죠. 얘가 이제 던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지. 그냥 류현진 선수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다 류현진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투수들도 괜히 구종을 추가하다가 갑작스럽게 흔들리거나. 뭔가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그런 좀 예민한 포지션이니까 선수들이 아마 그거는 잘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선수들마다 또 맞는 구질이 있는 거죠. 카카로트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롯데갈매기TV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류현진 170억 원이면 이정우나 김하성 돌아오면 얼마 줘야 할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제가 또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 돌아왔다라는 거 국내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벌써부터 하나 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엄청 설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또 하나 이글스와 관련된 얘기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사이에 또 막간에 또 다시 한번 또 PPL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자, 브런치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오진이의 사랑,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오진이 먹고 이정우 선수의 MLB 최초 발행 카드도 겟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이제 추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분께 저희가 이제 카드를 선물로 드리는데 3팩 이상 구매하시면 세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이제 배송비도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또 세 세트 구매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PPL 타이밍이 오진이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에 그러게요. 네. 저는 정말 이거 물론 맛있고 이거 맛있는 건 더 이상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 이미 맞아. 검증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카드 이정우 카드 이거 노리세요. 진짜로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오진이는 오진이는 저희가 연간 PPL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PPL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에 또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이정호 선수의 이 최초 발행 카드 이벤트는 또 언제 다시 쓸 줄 그렇죠. 모른다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또 반드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다들 뭐 아실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구매 가격 뭐 5팩 한 세트가 25,000원 그리고 이제 10팩 두 세트는 이제 48,000원 그리고 세 세트 15팩 들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69,000원인데요. 69,000원 요 세트 세 세트를 사시면은 이제 배송비도 또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 팩 까면은 이게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쟁여놓으신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매 기간 22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 및 배송은 26일부터 또 순차적으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오징어 뭐 안주로도 좋고 또 간식으로도 좋고 근데 이 오진이만의 특별한 점 뭐냐? 이 오징어와 함께 이 치즈를 같이 섞어놨다라는 거. 이 치즈 함량이 제가 다른 이 치즈 오징어들도 먹어봤어요. 치즈 오징어도 먹어봤는데 오진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치즈 함량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 높더라고요. 확실히 높더라고요. 반이야, 예. 이 보시면은 절반은 여기가 오징어고 절반이 치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즈의 맛이 굉장히 또 깊다라는 거. 요거는 또 와인이랑 드셔도 정말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맥주와 드셔도 또 충분히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구 보시면서 보시면 또 얼마나 드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맥콜로버님 맥주도 줍니까? 맥주는 안 드죠. 맥주는 댁에서 사서 드세요. 맥주 요즘 뭐 싸잖아. 네 캔 해가지고 그래 만 원이면 뭐 먹든만 뭐 휴게소 버터 오징어보다 맛있나요? 뭐 저마다 이 호불호는 또 선호도는 갈리긴 하겠지만 저는 오진이 선택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휴게소 버터 오징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니코님께서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둘 다 뭐 달라요. 이게 버터 오징어하고 이거는 좀 달라요.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어쨌든. 많이들 구매하셔서 또 이정우 카드도 또 겟 하시고
나중에 이정우 선수 정말 좋은 성적으로 금이 환영할 때 아마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다. 아, 네.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요 한 봉지에 40g 한 봉지에 11g의 단백질까지도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건강 간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쟁여 놓고 드셔도 아, 살찌는 거 아니야. 몸에 좋대요. 오징어 몸에 좋답니다. 타우린이 또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이 부가적인 효과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 쩝쩝 박사인데 오진이 맛있어 보이네요. 햇살 미소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시고 맛적인 측면에서는 저 맛없어요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채팅방에서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희가 뭐 삭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맛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맛 하나만큼은 무조건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님은 오키나와 가셨나? 하나 이제 가니까. 아, 지금 오키나와에서도 먹고 있는 오진이 와 대박인데요. 네. 대박인데요. 네. 그럼 저 요거 하나 읽어봐주세요. 뭐요? 이게 뭔 말이지? 아, 저거 티빙 5,500원 이제 티빙으로 이 인터넷으로 야구 보려면 돈 내고 봐야 됩니다. 네. 아, 이제는? 네. 이 무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협상 결과 보니까 어쨌든 티빙에 그 광고 그 저거더라고요. 광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그 저렴한 가격 패키지가 이제 5,500원인데 어쨌든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 이제 돈을 주고 유료화 됐구나. 그게 난 저게 무슨 말인가 해 가지고 지금 좀 읽어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팬들이 좀 불만이 있는 팬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돈 내고 봐야 되니까 그래 보편적 시청권은 TV로 보시라 뭐 이런 쪽으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티빙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뭐 콘텐츠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프로야구 무료로 또 보셨던 분들께서는 약간은 좀 허들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주제 2로 넘어가시죠라고 지금 계속 제작진에서 네, 계속 올리고 있네요. 의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두 번째 주제로 저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네, 어쨌든 뭐 위원님은 뭐 인터넷으로 뭐 폰으로 야구 보세요? 폰으로 카톡 위원님 잘 못하세요. 잘 네, 다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위원님 아마 TV로 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TV로 계속 좀 보시지 않을까 싶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하나 올 시즌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하나 올해는 다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을 야구 진출은 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진짜 다른 부분 가장 다른 부분 류현진의 복귀, 류현진이 합류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반등 요소 한번 좀 짚어볼까요? 문동주 선수 신인왕 오르면서 팀 내 에이스로 발돋움했고 국가대표에서도 차세대 에이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입단한 김서현 선수 그리고 올해 입단한 신인 투수 황준서 선수도 스프링캠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능 하나만큼은 뭐 첫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다 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야수 안치홍 선수도 영입했고 2차 드래프트에서 베테랑 선수 김강민 선수도 영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홈런왕 노시원의 존재 그리고 타선의 중심 잡고 있는 이 최은성 선수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호재가 있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한화유스 팬들 정말 더 많은 기대를 하실 거예요. 올해 특히 뭐 류현진 선수의 뭐 이제 다시 컴백 그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도 네. 다양한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류현진까지 돌아오면서 아마 더 큰 기대를 거실 것 같은데. 반대로 만약에 성적이 안 좋다 하면은 뭐 구단 저기 뭐 코칭 스타 뭐 다 바꿔야죠. 아하. 저렇게 되면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 이 그렇죠. 정도로 많이 프론트에서 많이 저걸 해줬는데 밀어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류현진까지 왔는데 물론 선수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역시나 뭐 그런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도 또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은 뭐 바꿔야죠. 다 나가요. 옷 벗어야죠. 이렇게 되면 냉정하게 보면은 그만큼 올해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기라는 말씀을 진짜로.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갤럭티카님도 5,000원 고맙습니다. 구대성이 류현진을 가르쳤대. 류현진이 문동주, 김선, 황준서에게도 또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영입 효과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한화의 예상 선발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펠릭스 페냐 그리고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가 외국인 원투펀치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류현진과 문동주 와 토종 원투펀치.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물세 최고의 투수 류현진, 그리고 지금 차세대 국가대표 에이스 문동주가 또 이렇게 원투펀치. 와, 요것도 이제 탄탄한데 5선발 자리에는 이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또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우 선수, 황준수 선수들이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수가 이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될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일단은 김민서, 황준서 요 두 선수. 저는 황준서 선수 오히려 좀 더 기회를 좀 받아야 된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서현 선수보다는 황준서 선수가 조금 더 완성형에 가까운 선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네.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황준 선수는 참 그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윤영철 선수의 느낌도 좀 나요. 그런 느낌이 좀 날 정도로 구속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군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던지는 데는 황준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근데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량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 무대 자체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네. 그런 뭐 관중들의 그 환성, 환호성 그리고 뭐 그 이겨야 된다는 무언의 좀 압박 또 야간 경기 뭐 이런 것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저는 기회를 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 둘에 문동주, 류현진, 황준석까지. 아,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문동주, 황준석이 선발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선수는 그 당시 그때만 해도 20대 초중반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그 팀의 선발 로테이션이 정말 롱런할 수 있는 길을 토대를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니까 저는 황준석의 5선발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화 선발진에서는 외국인 투수들이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페냐와 산체스 이 두 선수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제 몫을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올 시즌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두 선수들도 이 외국인 투수로서 좀 외국인 투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는 사실 뭐 2선발, 3선발 정도가 아니라 1선발 역할 해주기를 바라고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투수 쪽 얘기를 많이 지금 계속 꺼내고 있는데 네. 한화이글스 팬들 아마 그동안 한화야구 꾸준히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투수들이 중요한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한화는 4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즌 초반. 네네네. 보시면은 뭐 13연패, 몇 연패 하면서 한화의 야구는 4월에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5할 승률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할을 맞출 수가 없는 시작이에요. 근데. 한 달이. 그러니까 4월 한 달을 어떻게 이 테이프를 잘 끊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한화가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뭐 시즌 초반에 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화 타선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은성 선수, 안치홍 선수, 그리고 이제 노시안 선수의 중심 타자에 외국인 타자 페라자의 활약까지도 있다면, 페라자의 활약까지도 따라준다면 다른 팀에 또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짚어주실 분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타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중심 타선은 괜찮아요. 중심 타선은 최은성, 노시환, 안치홍 선수 괜찮은데 사실 하나는 장타에 의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한 팀입니다. 노시안 선수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뭐 확실한 홈런 타자가 눈에 좀 뭐 띄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노시안 선수는 홈런왕에 도전할 만큼 이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그 다음에 이 20홈런 정도를 좀 받쳐주는 선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최은성 그리고 안치홍 선수 영입을 하면서 타선 보강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선수를 사실 뭐 발이 빠른다든지 뭐 이런 타입의 그 공격형 타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하나는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대를 하는 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이 경기력 향상도 물론 있겠지만 경험이 좀 부족한 젊은 선수들한테 시너지를 어떻게 좀 더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묻어 있는 영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의 활약은 당연할 뿐더러 밑에 있는 선수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즌이 좀 돼야 되는데 아마 그걸 많이 엿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버럭신의 벽돌슈님, 페라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페라자 선수는 또 나이도 젊고 또 메이저리그 팀 혹은 이제 다른 구단들도 또 눈독을 들였었던 선수라고 하니까 요 선수가 또 국내에 와가지고 또 중장거리 타자로서 혹은 이제 홈런 좀 많이 쳐준다면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우님, 이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선수 구성이 되었으니 올해는 가을야구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 대한 얘기들도 또 많이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투수력이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는 했는데 역시 수비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투수들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유격수에 대한 고민도 아직 클 거예요. 아주 하주성 뭐 이도윤 이런 선수들이 뭐 아직 탑 레벨의 지금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도 좀 수비가 그렇고 외야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수빈이라든지 예전에 뭐 이용규 선수 약간 이런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하기는 해요. 네. 지금 하나가 오히려 외야가 조금 뎁스가 좀 약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이제 김강민 선수가 풀타임 시즌을 치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외야 쪽도 수비력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김강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한화이글스 지금 류현진 선수가 한화를 떠난 다음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시즌 동안 딱 한 번 2018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8년에만 딱 한 번 가을야구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동안에 또 골주는 이제 5번을 또 차지를 했었는데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이 돌아온 한화이글스 올 시즌에 가을야구 갈 수 있을지 위원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뭐 여기서 없다고 했다 하면 큰일 나지. 아하. 저는 이제는 가줘야죠. 가줘야죠. 이거는 진짜 가줘야 됩니다. 구단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한국야구가 더 그 흥행하고 더 붐을 일으키려면 한화가 이제는 진짜 항상 그동안은 뭐 한화 그 승률 때문에 사실은 5위 하는 팀이 5할도 안 되는 막 턱걸이 5할 수준의 5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한화 이제는 힘을 발휘할 타이밍이고 이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진님 또 이천원 고맙습니다. 왕년의 명포수였던 이재원 선수 보강도 호재라면 호재겠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백업 포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그것도 역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저희 오늘 또 재미나는 야구 퀴즈 하면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화로 복귀하는 류현진 선수 한미통산 몇 승 거뒀는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뭐 채팅창에 달아주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 또 이제 이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커뮤니티 글에 달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벤트라고 이제 해시태그 달리고 올라가는 오후에 올라가는 이 영상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정답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 또 추첨을 통해서 댓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픽 이 구강세정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섯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O 리그에서 98승 거뒀고 메이저 리그에서 78승 거뒀답니다. 더 하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저도 산수는 약하지만 여러분들 또 산수 잘 하시면서 정답 많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문제다운 문제가 나온다고요. 제가 그래서 힌트를 강력하게 드렸으니까 모두 참여하시고 많이 선물 받아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류현진 선수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PPR 멘트 마무리 언급 한번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오진이 먹고 이정우 선수의 MLB 최초 발행 카드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네이버에 아까 어떤 분 얘기 A1님이시군요. A1님께서 오진이 쿠팡에서 10팩에 58,500원인데 행사가라서 많이 싸네요. 10팩 사시면 48,000원입니다. 쿠팡에서 사시는 것보다 만원 이상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5팩, 15팩 사시면 추가적으로 또 할인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맛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22일부터 25일까지 저희 구매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두 세트 이상 구매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제 이정호 선수 카드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 류현진 선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위원님, 네. 류현진 선수 돌아오는 거 어떻게 좀 설레시나요? 저도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정말 류현진 선수 그 한화이글스 딱 유니폼 입고서 던질 때 정말 많은 팬들한테 난 딱 이제 처음에 딱
등판했을 때 네. 정말 일어나서 다들 기립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아. 많은 팬들이. 저는 그 장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박찬호 선수가 돌아왔을 때도 또 하나이글스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제 박찬호 선수 뭐 일본에서도 한번 또 1년 뛰었다가 오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성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바로 직전 시즌 3점대를 찍었었던 선수인 만큼 국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발 투수 류현진 심장 뜁니다. 공중제비 돌기도 가능합니다. 수리님 정말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팬 여러분들의 또 기대 류현진 선수가 잘 메워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많은 분들 오늘 오신 분들 그때 또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면서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